자, 제목, 내일 저녁은 바로 박정희 밥상. 이런 제목인데요. 경북 구미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밥상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화려한 음식을 드시던 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관광 상품으로 될 정도로 의미가 좀 있을까요? 어떤 좀 소박한 밥상, 보릿고개 밥상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미라는 곳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관광 상품으로서 어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가치, 또 밥상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 예. 밥상 그 식단을 5가지 정도 개발을 해서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남유진 그 구미시장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먹던 음식을 재조명하는 것이 어떤 구미의 역사적 상징성, 또 관광 인프라를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계적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 구미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자치단체장인 남유진 시장이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이 테마 밥상 개발하는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청와대에서 16년간 조리실에서 일하셨던 손성실 대한민국 한식협회 고문이신데요. 이 고문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손 고문님 나와주시죠.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밥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밥상이 지금 당시에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드셨다는 그런 밥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재현을 한 건데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고기가 별로 보이질 않고 야채 위주로 지금 식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사이다도 보이고 막걸리도 보입니다. 네, 그때는 옛날에는 또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리고 예. 고기는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고기는 잡수셨어요. 고기는 예. 잡수셨는데, 그때 우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급적이면 큰 연회 아니면 고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드시고 이렇게 국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한것 같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이 그래도 채식을 즐겨 하셨나 보네요. 아, 채식, 우리 한식이죠. 예. 고로고로 이제 다 드셨는데, 일식 5찬 이상은 올리면 불여령이 떨어져요. 그래요? 국민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만 잘 먹으면 되겠느냐. 예. 실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모범을 직접 예. 보이셨다. 자, 그러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거의, 특별히 가리지진 않았는데, 예. 된장국을 참,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좋아하셨고, 된장찌개나 국. 예. 예. 특히 언젠가도 제가 언론에 말씀드렸지만 비듬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비듬나물이요? 비듬나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고추장을 무쳐드렸더니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 아 이건 된장으로 이렇게 무치면 훨씬 낫다. 그래서 예. 된장으로 무쳐서 드렸더니 아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가지를 가져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바가지요? 예. 예. 그래서 주방에 옛날에는 그 표주박 큰 바가지가 있어요. 물바가지가 쓰는 예. 바가지 있는데 거기다 보리밥 올려서 비벼달라고 그러시더라. 그때 아, 이 야. 맛이야 진짜 이 맛이다. 이 그런 예. 말씀을 해서 보통은 이제 그 고추장에 비벼 먹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네. 된장에다 비벼 예. 드셨다. 예, 된장을 특별히 좋아하셨군요. 그러면 유경수 여사가 이제 살아계실 때 직접 이제 식사도 조금 어느 정도 챙기셨을 텐데 유경수 여사의 어떤 비법 이런 게 있었나요? 특별한 비법은 없으시고 우리 유경수 여사는 가정 주부님이시고 우리는 예. 프로 아니니까 그래서 예. 그 식구들에 맞춰서 그 여론을 좋아하시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해달라 이런 그런 주문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번에 구미시가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식단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제 다녀왔습니다. 예. 그 시장님하고 말씀하고 한네 파트로 하는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혼분식하고 칼국수하고 그다음에 새참상 예. 이런 부분을 좀네 가지 다섯 파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에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성 때문에 예. 우리 어려운 거를 해서 경제 극복에 제일 많이 하신 것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갔대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거를 고증을 거쳐서 그 바탕 위에 요새 나오는 그 푸전식을 좀 가미해서 좀 역사적인 예. 거를 의미를 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예.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로 9,000원에서 한 만 원 정도 상을 올릴 것 같아요. 9,000원에서 만 원. 예. 그러면 어디 가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생각 상모동 생각 주변에 올라갈 때 이거 할 만한 식당이 아직 없는데 아직 확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공개 모집을 하는 중이라고. 아, 공개 모집을 있어요. 식당을. 예, 예, 예. 자, 그러면 뭐 조만간 예. 그 박정희 식단이 아마 생가 주변에서 예. 먹을 수 있다. 관광 상품으로 예.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에 계실 때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음식을 해 주셨을 텐데 예, 예. 식성이 아버지하고 좀 달랐었습니까? 아, 달라지도 않죠. 전혀 비슷하고요.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 후배가 지금 가 있고 했는데 예. 그때 식성이나 지금 식성이 비슷해서 채소리라든가 두부, 현미밥 이런 정도로 하시다고 돼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예. 이제 소탈하게 음식을 예. 드신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식단에 보면 막걸리하고 지금 그 청량류가 있잖아요. 예, 예. 사이다가 있네요. 이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일반인들이 섞어 드시는 게 아닌지. 예, 일반인들이 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밋밋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도 좀 짭짤하고 짭짤한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 그때는 이제 경기도 어느 막걸리 회사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예. 거기서 이거 모렘이라고 그래요. 원료죠. 원액을 가져왔기 예. 때문에 좀 독하죠. 일반 막걸리보다는 네. 좀 독하기 때문에 사이다를 가미해서 드시고 네. 이를 한 3대 1로 드신 것 같아요. 3대 1. 섞어서. 네, 섞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 막걸리가 3입니다. 예, 예. 막걸리가 3, 사이다가 1. 1, 예. 예. 그렇게 드셨고, 또 이거, 이것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는 이제, 막사라 그러는 거고, 비탁이라고 또 있어요. 어? 비타. 예. 비타. 맥주하고도 이렇게 섞어서 드셨어요. 예. 비타. 비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시바스 니가 있지 않냐 일명 합성술이라는 거라 양주요 예 양주죠 이거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 시바스 니가를 특히 예. 또 좋아하셨다는 얘기 여기서 직접 또 한번 들어볼 수 있었네요 자 궁금한 게 혹시 재밌는 일화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소탈한 모습 뭐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일화가 있었습니까 일화는 뭐 많이 있지만 뭐 시간상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예. 보신탕 이야기를 좀 해도 될지 보신탕이요? 예예 예. 보신탕을 굉장히 좀 잡수고 싶었는데 예. 유영수 여사께서 아주 불교 절대 불교 신자십니다 예. 그래서 못 드시지 어디 가서 음식도 함부로 못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내가 저 경호실에 가서 몰래 끓여다 국물은 못 드시고 수육으로만 몰래 잡수는 그런 기억도 있고 아 그래요? 예. 달팽이 얘기는 뭔가요? 네, 달팽이 그때 이제 상추쌈이죠 게, 예.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상추쌈을 직원들을 잡수고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상한 달팽이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기어 나왔는 거예요. 자, 이 상추에서 예, 달팽이가 예, 기어 나왔어요. 예, 달팽이. 살아있는 달팽이가. 예, 살아있는 달팽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게 죽었구나 했죠. 아. 죽겠구나 해서 이제, 예. 검식관한테 꾸중을 듣고 있는데 밖에, 예, 각각해서 저를, 검식관을 불러서, 야, 이거 손 자연식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예, 그래, 괜찮아. 그래서 제가 예. 살아났습니다. 아, 괜찮아. 예. 자, 12.6 이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떠나시게 되잖아요. 예. 당시 3남매가 예. 남았었는데, 그 부모를 잃은 그 3남매를 위해서 마지막 밥상을 예. 아마 차려주셨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고, 세 분이 예. 식사를 다 하셨나요? 그때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전 청와대 전 직원이 예. 배웅하려고 도열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열했는지 그때까지 잡순이 안 받을지는 몰랐죠. 그래서 도열하고 가신 거를 배웅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왔더니 한 수저도 안 드셨더라고요. 한 수저도요. 예. 그래서 예. 그것이 마음에 직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가셔서 이렇게 비슷한 식단으로 옛 그 음식을 그대로 맛을 보고 계신다고 얘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당시 밥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식단을 구미시에서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